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벨통신 434호 러시아 벨라루스 백야 여행은 일부 영상 화면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서 더 이상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상을 새롭게 대체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 등 모든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재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보다 더 정밀하게 신경 쓰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벨라루스 백야 여행은 한국에서 벨라루스 민스크로 막바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북경 공항을 거쳐 곧바로 민스크로 직행하므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최단 시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1차 예술 기행의 경험을 참조하여 이번 여행은 최적의 여행 동선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확정된 여행 동선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예술 기행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최적의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페테르부르크에서는 6월이 되면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해가 지지 않고 날이 호원합니다. 이 영상은 시간대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언제 어두워지고 언제 해가 뜨면서 날이 밝아지는지 시간을 잰 영상입니다. 밤 11시 반이 되었어야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가 12시경이 되면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반만 되면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새벽 3시경이 되면 환한 아침이 됩니다. 이 영상들은 시간대로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페테르부르크의 시내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은 기록입니다. 두세 시간의 짧은 밤이 지나면 나머지는 훤한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지 않고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자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이 환하기 때문에 어두워야 잘 수 있는 인체의 습관이 훤한 날씨에는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밤새 거리를 산책하게 됩니다. 새벽 2시 반, 네브스키 대로에는 관광객들이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백야 현상은 이제 상페테르부르크에서는 수백 년간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자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 춤을 추거나 노래 등을 부르면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백야 현상이 있는 계절에는 상페테르부르크에 설치된 많은 현수교가 다리 상판을 들어 올리고 그곳으로 많은 배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새벽 3시경에 드보르초브의 대교 상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 3시 반경에는 트로이츠키 대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상페테르부르크는 수많은 운하가 있는 도시입니다. 운하길이 형성되어서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운하길을 따라 시내 전경을 구경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 운하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남자 대학생 주인공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살인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자기 논리에 빠져서 고민하는 현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상페테르부르크는 푸시킨이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근무하던 곳이며 나중 세대에서는 다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역사적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킨이나 다스토옙스키나 둘 다 노름을 좋아해서 빚을 많이 지었고 빚 변제를 위해 많은 작품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그들의 행적은 시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푸시킨이 문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산책하였던 해안도로,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집 등 여러 군데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백야 현상은
상페르부르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부 지역은 이러한 백야 현상의 도시가 아주 많습니다. 북위 60도 이상의 러시아 도시들은 여름에는 모두 이러한 백야 현상에 낮이 너무나도 길고 밤이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방마다 커튼을 반드시 쳐놓아야 잘 수가 있게 되어서 집집마다 커튼이 필수적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낮에 2, 3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정말 기나긴 밤에 할 일이 정말 없습니다. 밤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책이나 발레 등 예술 공연을 보거나 보드카를 마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집에 들어가면서 사회활동이 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백야에 러시아 사람들은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 여름은 아주 선선합니다. 한국에서의 습하고 더운 여름이 있다면 이곳으로 피서를 오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이곳에 살면서 여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곳에 살게 되면서부터 여름에 건조하면서도 따뜻한 날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여름 더위는 완전히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멀리에 에르미타시 궁전과 해군성 본부가 보입니다. 지난번 1차 러시아 벨라루스 예술 기행단이 이곳에 오시어 러시아 사람들과 춤도 추면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저 멀리에 현수교들이 차례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차례로 올라가는 현수교 대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몰려듭니다. 백야에 밤이 없는 수많은 관광 인파들은 상페테르부르크의 도시 야경에 휘황찬 도시 불빛 속에서 여기저기를 산책하면서 결국에는 이 현수교가 있는 강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지날 6월 21일 전후에 알레 파루사라는 행사를 합니다. 빨간 범선이 현수교 상판이 올라간 다리 아래로 바다로부터 시내로 들어옵니다. 이때 불꽃놀이가 함께 진행됩니다.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마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큰 소리로 울리면서 아름다운 불꽃이 터지면 정말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새벽에 보이는 유명한 넵스크 대로변에 있는 까잔스키 성당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상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새벽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삭 성당 앞에 있는 공원에 세워진 뾰트르 1세 동상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건립했다고 하는데 뾰트르 1세가 커다란 뱀을 깔고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을 한 동상입니다. 이곳에서는 궁전광장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가도 될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밤에 산책을 하다 보면 지하철 한두 정거장 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피의 구세주 성당이 보입니다. 이곳은 이삭 성당 내부와 관망대가 있습니다. 이 이삭 성당의 관망대는 반드시 보셔야 할 코스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빼체르 시내 전경이 모두 보입니다. 특히 저녁에 해가 질 때 이곳에 올라가서 시내를 바라다보면 아주 황홀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시내 운하를 일주하는 관광 유람선입니다. 시내 운하를 여기저기 유람하다 마지막에는 바다로 나가면서 해군성 본부까지 갔다가 다시 시내 운하길로 들어옵니다. 이 관광 유람선은 이번 여행단은 반드시 경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1차 여행팀은 시간이 없어서 유람선을 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백야 기간 내내 시내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와 길거리 음악 행사가 일어납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지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 여러 길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길거리 축제 행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이나 인종, 종교를 따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여러 장르의 음악을 공유하며 서로 즐기고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러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슬라브 민족의 포용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때 베츠르시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인 벨로의 파루사 등 행사와 각종 음악 예술 공연이 도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팀은 일정을 사전에 잘 조정하여 최대한 이러한 수준 높은 러시아의 예술 문화 공연을 참석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예술기행단도 두 번이나 발레 공연을 보았으나 민속촌 공연 행사 등도 참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 공연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데서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잘 자고 맛있는 현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그리고 현지 문화를 깊숙이 체험하는 것이 여행의 주요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여행은 잘 자고 잘 먹고 많은 좋은 곳에 가기는 했으나 현지 문화 예술 체험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보다 많은 문화 예술 공연과 문화 탐방에 주력을 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밤새 길거리에서 연주되었던 길거리 음악 축제도 대개는 새벽 3시 반 정도에는 종료됩니다. 다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다음날 또다시 재미있는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다음날 새 아침에 해가 잠깐 사이에 밝아오면서 상페테르부르크 도시는 새날이 시작됩니다. 베체르예스의 중요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는 에르미타시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최소 일주일은 이곳에 와서 작품들을 감상해야 대충 에르미타시 박물관을 섭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방대한 예술 작품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람실 방 번호가 기재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히스프트카시어 어느 곳으로 갈지 사전에 정하고 찾아보는 것이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속이 있는 박물관 관람 행사일 것입니다. 이번 백야 여행단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4박을 하게 됩니다. 도시 구석구석을 충분히 관람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하 뒷골목의 역사적 장소도 찾아보고 카페도 가보고 그리고 50km 떨어진 교외에 있는 여름 별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제대로 된 상페테르부르크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완벽한 상페테르부르크 일주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야 현상은 베체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에도 백야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름철에 모스크바도 밤이 매우 짧아서 11시까지 날이 후원하다가 새벽 4시만 되면 해가 동동 뜹니다. 물론 저녁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지 못한 베데네아에도 가보면서 그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백야 여행과 관련하여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민스크에 대한 방문할 관광 명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번 1차 러시아 벨라루스 예술기행 시 제작되어 올려진 현지 여행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관광할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가 그 영상에는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학당에 들어오시어 러시아 여행 관련 재생 목록을 찾으시면 여행 관련하여 모든 동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백야 기행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0박 12일간 실시됩니다. 여행 성수기가 되어서 현지에 호텔 잡기도 매우 어렵고
항공권 및 심지어는 현지의 관광버스 확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 올랐지만 금년 들어 러시아 내국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재로 인해 해외여행이 많이 규제된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여 국민들의 소득은 올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러시아 국내로의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푸시킨하우스나 러시아 학당은 여행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은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러시아와 한국의 민간교류, 문화교류를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나마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여행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얼굴과 체면이 있어서 나중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최하는 여행 코스입니다. 사실은 시베리아 열차 횡단 기행을 곧이어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7일간을 열차로 여행하면서 열차는 가장 시설이 좋은 001번의 최신 객차를 예약했고 중간에 이르쿠츠크에서 내려서 2박을 하면서 바이칼호수를 다녀와야 하고 다시 이르쿠츠크에서 새로 열차로 예카테린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또다시 그곳에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다시 상페르부르크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총 15박 17일의 긴 여행 일정입니다. 순전히 열차로 블라디보스톡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을 열차로 횡단하는 여행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로망,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에 대해서 곧 최종 확정된 여행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칼호수는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바이칼호수의 샤만을 방문하고 영적인 장소에서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한국의 언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국의 기원에 대해 바이칼호수는 무언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는 영적인 바이칼호수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에 불언간에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 여행에 대해 확정된 일정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나 일정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